오늘은 무엇을 공부할 거냐면요. 핸들링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핸들링 포지션, 그러니까 위치 선정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개와 나의 타이밍. 그 다음에 핸들링 매뉴버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핸들링 타이밍은 뭐 잘 아시겠고, 매뉴버는 일종의 스킬입니다. 핸들링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랬을 때 내가 어떤 핸들링을 써가지고 이 코스를 클리어 할 것인가가 핸들링 매뉴버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든다면은 1번, 2번이 저쪽 뒤쪽에 있고 3번, 4번, 5번이네요. 핸들링 방법, 핸들링 매뉴버가 많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불러요. 여기서 불러가지고 배를 2번, 3번에서 4번으로 갈 때, 자, 여기서 대부분은 가면서 폰트 크로스를 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2번, 3번에서 팔을 바꿔서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달려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네. 플러스는 더 빨리 핸들링을 해야 돼. 타이밍이 빨라져요. 즉 2번을 얘가 넘자마자 나는 4번 쪽으로 달려가고 있으면 달려가면서 팔을 체인지해야 돼요. 타이밍 핸들링 타이밍 그렇죠. 안 돌아. 헷갈 잃어버렸어요. 핸들링 잊어버렸어요. 자, 이런 걸 익히는 게 핸들링 매뉴버예요. 내가 주첨주첨 주섬주섬 내지 않고 탁탁탁탁 해낼 수 있도록 익숙해지도록. 선수 교체 힘들어요. 네, 두 분 여기 서리할 때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요. 핸들링 매뉴버가 좋아져서 그래요. 너무 빨리 돌았죠? 계속 움직이세요. 배를 뒤에다 놓고 움직이고 있어요. 혹시 점프선 있습니까? 점프선이요? 차? 네. 없어요. 저기 부르세요. 김국구나. 네? 김국구나. 네? 점프선 내가. 서두르지 마. 얘 흥분쟁이들아. 서두르지 말고 차분차분. 그렇지. 차분차분이. 차분차분이. 차분차분. 다시. 차분차분.
좀더 떨어졌네. 어. 윗. 예스. 오 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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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윗. 마디 컴. 윗. 어어. 윗. 컴 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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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윗. 윗. 컴 윗. 쇼.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